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준비해서 손민지 양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손민지 양에게 취미가 무엇인가요? 저는 나무공예나 금속공예 같은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아, 뭔가를 만든다면 어떤 걸 주로 만드나요? 그냥 조형물이라거나 조형물이라거나 뭐 반지, 팔찌, 목걸이 이런 걸 자주 만들어요. 그러면은 나무 공예를 했을 때 나무로 된 뭐 염주 같은 것도 만드는 건가요? 나무로는 주얼리를 만들지는 않아요. 아, 금속으로만 만들고. 오, 많이 힘든가요, 나무로 만드는? 근데 나무로 만드는 건 보통 나무를 깎아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시중에 파는 만들어진 것들을 사다가 만들기 때문에 딱히 주얼리 난이도가 높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손민지 양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동물로는 고래하고 강아지. 근데 거의 모든 동물을 다 좋아해요. 그리고 음식으로는 엽떡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엽떡. 엽떡 저는 매워서 잘 못 먹는데. 엽떡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엽떡에 대해서? 네, 제가 엽떡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엽떡 맵죠? 네. 매운데 네. 맛있고 그에 딸려오는 사이드 메뉴도 괜찮고 그냥 가격이 조금 센 편이긴 한데 가격만큼 맛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은 얼마 정도 하나요? 가격이요? 가격은 보통 4인 기준으로 18,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8,000원? 네. 그래도 배달 음식 중에서는 싼 편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그래도 떡볶이에 18,000원을 쓴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럼 떡볶이를 먹으실 때마다 18,000원 이상을 쓰신다. 네. 상당히 돈이 많으시나 보네요. 그래서 요즘 못 먹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저희는 치킨 한 마리 사 먹는데도 벌벌 떨면서 먹거든요. 이거를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고래를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고래 정확히 어떤 점이 귀여운지. 저는 커서 많이 무섭거든요, 고래가. 뉴스를 봤는데 사람을 고래가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고래가 좋아지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냥 고래를 보니까 되게 귀엽게 생긴 게 있는 것 같아요. 고래가 사람을 구했다? 네. 무슨 기사였길래 저는 못 봤거든요. 상어가 백장아리가 뒤에서 네. 사람을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래가 그러지 못하도록 지느러미로 사람을 물 위로 이렇게 얹어 위로 올려줬다 그러더라고요. 고래가 지능이 꽤 높은 편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네. 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사람을 보고 그렇게 구해줬다는 게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정말로 고래가 어떤 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오늘부터 저도 고래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도 좋아하신다고 했거든요. 동물은 네. 다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네, 동물은 대부분 좋아하고 있어요. 동물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냥 뭔가 사람처럼 영악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사람처럼 약간 자기 감정, 그러니까 감정밖에 못 드러내잖아요, 동물들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순수한 것 같고 뭐 생긴 것들이 귀여워서 그래서 좋아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손민지 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